안녕하세요. 그리다스피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이런 저런 네, 일들을 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론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습식 재료 사용 설명서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녹화는 다 했는데 편집을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들 기다리셨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 아시다시피 일러스트북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와, 이거 손이 좀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일러스트북은 우리가 전시회까지 가는 과정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뭔가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돈을 내야 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닙니다. 참여를 시작하는 것부터 일러스트북을 받는 것까지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책 역시 판매가 되는 책이 아니에요. 비매품이고요. 우리끼리 딱 100권만 만드는 한정판 책입니다. 아무래도 첫 책이다 보니 완성도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책인 만큼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제 개인 비용도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따로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대신 이 과정들을 담은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제가 영상에 광고를 달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전시회를 하고 그에 따른 광고를 붙여도 괜찮은 분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저의 조회수를 보면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이 뭐 현재 크게 뭐 도움은 안 됩니다. 예, 다만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우리 구독자님들과 책을 만들고 그리고 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 이될 거예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두 번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나이, 성별, 직업,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을 총 100권으로 계획하고 있고 페이지 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이 적다면 개인 페이지 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참여 인원이 많다면 개인 페이지 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한 장씩, 그러니까 최소 한 장을 제가 배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한 장씩 배분을 하더라도 실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벤트에 참고해서 이제 할 계획이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인원수만큼은 안될것 같아요. 아마 다 참여하시고 남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지 수가.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하신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 그리고 이것도 뭐 크게 지금과 관련은 없지만 제가 전시회를 하게 된다면 그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을 멘토 좀 구성단으로 모실까 싶거든요. 근데 비록 취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시회를 하게 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멘토분들을 만나면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다시 돌아와서 개인당 작품의 수는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장의 분량에 그림 5점이 들어가는 것과 10점이 들어가는 것은 크기가 다르겠죠. 제가 일일이 다 구성을 맞춰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대략적으로 꼭 넣고 싶은 그림 위주로 순서를 결정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장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어떤 그림이 들어가나요? 일단 저와 함께하는 일러스트북에서는 잘 그린 그림은 제외입니다. 사진 같은 그림은 원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연필로 스케치하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잘 그리려고 애쓴 그림은 지양합니다. 낙서로 끄적거렸지만 본인의 감정, 일상이나 뭐 생각이 담긴 낙서 일기의 형식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예전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화책 만들기를 하며 담은 과정을 이제 엮은 책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올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지만 그림을 완성하신 다음에 날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 핸드폰 시간이랑 함께 그림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은 그림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낙서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글이 있어야 합니다. 글의 양은 자유지만 짧은 글이라도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꼭 한 작품 이상은 제 채널에 올린 제 영상을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 채널이 그림약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약사로서 약을 처방해 드려야 하는 입장이죠. 제 그림 영상들이 그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구독자님께서 따뜻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구성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뭐 제 영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화분 그림을 선택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 모양, 크기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 잘 어울리도록 재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리다스님 모두 그렇게 그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한 개 이상은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뭐 약 처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책에 들어갈 때 혜택을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니 제가 기획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불만 있으시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제목을 보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처방 받는 영상에 그 숫자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아시다시피 이미 기술적으로 잘 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을 좀 두고자 해요.
이미 잘 그리셔서 코드화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그림을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이 실력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림은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그리는 분들이라도 그림만 달랑 보내주시거나 생각이 담겨있지 않다면 일러스트북에 담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미 학원을 다닌 경험도 있고 채널도 운영하시고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공평하게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왼손으로, 왼손잡이인 분들은 오른손으로 그려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기술적인 면에서 공평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저에게 그림을 보내셨는데 제가 그림을 보고 아 이거 다른 손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나는 기술적인 면에서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그린 그림은 본인 소장용으로 간직하시고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다른 손으로 다시 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 그럼 그림을 몇 장을 보내야 하나요? 일단 댓글로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을 기준으로 20점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보내주실 때 1부터 20까지 숫자를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할까요? 일단 20점을 다 실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좀 우선순위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참고해서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좀 정해주시고 아, 그러면 20점을 꼭 다 해야 하나요? 아니요. 20점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지금 계획은 9월입니다. 하지만 너무 양이 좀 적으면요. 10월까지도 조금 받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9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책을 만들려면 편집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있고 또 하반기 전시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 책을 보내드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월, 늦어도 10월.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카카오톡을 안 하거든요, 저는. 작품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메일로 받아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배송을 해드려야 되면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들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림을 받아야 할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밴드 어플 중에 밴드라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카페? 근데 밴드는 비공개로 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따로 그림을 올리셨을 때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카페는 개별적으로 만약에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저와 1대1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인지는 그러니까 형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정보가 일단 이렇게 오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셔야 할 것들, 책에 들어갈 유튜브 아이디,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본인 얼굴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유튜브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 사진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올릴 계획이고요. 이것도 그냥 계획입니다, 다.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계획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그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낙서일기,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을 담은 사진, 그리고 소감. 온라인 전시회에 들어갈 것은 짧게 과정을 담은 영상이랑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좀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짧았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손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송에 필요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 잘해서 우리 내년에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나만 그런가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일단 남겨주시고요. 그림을 이제 받는 방법이 좀 정해지면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